안녕하세요. 인사인천 이슈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아나운서 유가은입니다. 여덟 번째 절기 소만이 찾아왔습니다.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성장에 가득 찬다는 의미를 가진 소만은 본격적인 여름의 문턱에 들어가는 시기인데요. 소만 무렵에는 일교차가 커 감기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인천시의 이모저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14일 인천시는 제18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인천시 먹거리 안전을 넘어 안심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하고 영양이 확보된 좋은 식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자는 의미로 진행됐는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식생활 개선 체험 활동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및 식품 안전 등의 체험 교육 등이 진행됐으며 인기 가수들의 공연을 통해 인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인천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명공학 기업인 셀트리온 그룹이 지난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셀트리온 그룹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3대 전략을 세워 세계적인 생산기지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셀트리온 그룹은 2030년까지 40조에 달하는 투자 계획 중 25조 원을 인천시에 투자할 예정으로 일자리 1만 개를 만들어 인천시의 성장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셀트리온 그룹의 비전 2030을 인천시에서 발표함으로써 글로벌 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거점을 인천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인천시와 셀트리온 그룹의 협업의 계기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6일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이 서해평화포럼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서해평화포럼은 각 분야의 전문가 60여 명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연구원에서 운영했던 서해평화정책포럼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 의의를 갖고 있는데요. 특히 한반도 신경제 구현을 위한 평화경제, 평화기반 조성을 위한 시민평화교육 등으로 연구 분야를 보다 구체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으며 포럼 위원들의 자문회의를 비롯해 평화경제, 시민평화교육 등의 분과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인천시는 서해평화포럼 운영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평화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와 실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7일 인천시는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인천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동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미래 자동차 시대, 인천 자동차 산업의 생존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특강 강사로 나선 권용주 오토타임즈 편집본부장은 협업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미래 자동차 시대의 한 축인 자율주행차에 대해 IT 업계는 공략해야 하고 완성차 업계는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경쟁보다 협업을 통해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며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자동차 포럼을 통해 자동차 산업이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매년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죠. 성년의 날은 성인이 되는 청년들이 사회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국가공인 기념일로 지정됐는데요. 성인이 되면 어떤 법적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지 인천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0일 월요일, 만 19세 어른이들의 날, 성년의 날! 성년의 날에 뭐가 갖고 싶냐고 물으신다면?
빨간 장미꽃, 향기로운 향수, 달달한 키스는 기본. 거기에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세요라는 뜻을 담은 시계. 당신은 아름다운 천사예요. 천사처럼 예뻐지라는 화장품. 날아가자 쫑! 이제 어른이에요. 예쁜 속옷에 주얼리, 옷, 술. 이렇게 다양한 선물을 받고 싶어하는 만 19세 어른들. 그렇다면 만 19세 성년이 되면 뭘 할 수 있을까? 나 어른이야 라며 당당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만 19세는 당당하게 내 권리를 행사한다. 민주시민의 권리,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 치아 건강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적용도 만 19세부터라는 사실 둘. 나 독립했어. 야호! 희망 넘치는 따뜻한 혜택, 행복주택 사업도 만 19세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 셋. 저요. 나 이러고 싶어요. 청년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인천시의 드림 체크카드 신청도 만 19세부터 오케이. 나 저기 들어가고 싶어요. 저 만 19세 넘었어요. 인천 최고의 문화축제 송도 맥주축제도 입장 가능. 야호! 가자. 청소년이 아닙니다. 어른이 됐으니 이젠 청소년 교통 할인은 빠이빠이. 아쉽다잉. 만 19세 성년이 된 2000년생 새내기 어른이들, 더 의젓하고 멋진 어른이 되길 바래요. 성년 된 거 축하 축하. 근데 2000년생이 벌써 성년이에요? 대박. 너무 빨라. 여러분, 헬프미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우리 동네 시설물에 대해 안전 요청을 하면 인천시가 직접 달려가는 서비스인데요.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서비스는 인천시가 2015년부터 운영해오던 안전전문 기동점검단의 새로운 이름인데요. 인천시민 누구나 간편하게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노후되고 위험해 보이는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5일 이내로 현장에 전문가가 찾아가 점검하고 자문하는 점검 서비스입니다. 헬프미 점검단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등 안전 분야의 전문가 385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전화나 시청 홈페이지에 안전 점검을 신청하면 시에서 바로 유형별 점검단을 구성 후 현장을 점검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점검 대상 시설물은 민간 시설물인 노후된 주택이나 산업단지에 있는 건축물, 재난 취약 시설물 등이 해당되며 공공시설물 중 민간이 위탁해서 관리하는 시설물인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체육관 등이 해당됩니다. 점검 대상이 제외되는 시설물도 있는데요. 민원이나 소송 등으로 법적 분쟁이 있는 시설물과 공사장 주변에 피해 분쟁이 있는 시설물, 그리고 안전점검 의무가 있는 제1, 2, 3종 시설물은 제외가 됩니다.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인천 시민을 보호하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태어난 헬프미 서비스. 인천 시민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도심 속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힐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인천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월미공원과 연희공원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힐링 체험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인사인천 이슈앤 뉴스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고 알찬 소식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안녕!